양태주 씨 처음에 캐스팅 이 귀공자 캐스팅 소식 들었을 때 어땠어요?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.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오디션이었고 치열하게 준비했었는데 됐다고 들었을 때 기쁜 마음이 가장 컸고요. 그 다음으로 바로 걱정과 부담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촬영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태주 씨, 본인이 선택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이 말하기는 좀 쑥스러울 수 있지만. 어떤 네. 점이? 예. 제가 다른 분들보다 뭐 특별하게 잘해서 캐스팅 된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극 중에서 마르코라는 캐릭터가 처절한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는데 오디션장에서 감독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안의 어떤 처절함이나 간절한 눈빛들을 보시고 믿고 저를 골라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. 네,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, 감독님. 네.